있습니다. 6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4라운드 맞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인데 당시에는 뭐 7세트까지 승부가 이어졌고 결국은 임성균 선수가 나와서 강민구를 꺾으면서 4대3으로 하이원이 승리를 거뒀었고요. 자, 이거 됐어요. 조금만 더 크게 들어갔으면 짧을 수 있었겠네요. 네. 약간 좀 강하게 쳤을 때 이런 좀 실수를 하는데 지금 힘도 좀 적당해 보였습니다. 지금. 네. 첫날 어제는 이 블론 엔젤스가 하나카드 하나페이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네. 수롱피아비가 나와서 4세트 혼합복 싣고 이제 6세트 여자 단식에서 승리하면서 승리를 결정 지었었습니다. 어제 역할이 좋았었던 수롱피아비요. 옆돌리기. 조금 빨리 밀렸는데 아, 짧죠? 네. 뭔가 좀 스트롱 나가는 게 그래도 좀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조금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야, 대공이 수구가 좀 빠르게 조금 밀렸어요. 네, 그러면서 좀 짧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께 당점이 맞더라도 또 이제 스트로크의 세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옆 돌리기. 네, 좋습니다. 아, 용현 선수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공 그렇습니다. 우승을 뭐 정규투에서 한두 번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공격 앞으로 네, 네, 가죠. 갑니다. 네. 뱅크샷. 파란 공 오른쪽. 맞으면 득점 될 확률이 많아요.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득점이 워낙 좋았고 선택도 상당히 빨랐고요.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던 용현지. 네, 용현 선수 항상 공격적인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선수거든요.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격적인 마인드만 가지고는 시합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네. 지금 또 투뱅크를 또 시도하네요. 이거는 진짜 공격, 너무 공격적인데요? 이거를 네. 저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잘 걸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먹히면 참 무서운데.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이제. 네. 아, 정말 배치가 또 어렵게. 지금 플러스 형식으로 지금 뱅크샷을 지금 칩니다. 지금 이거 됐어요. 상금방 군이네요. 네. 아, 정말 깔끔하게. 아, 좋네요. 아, 좀 흰 공을 접전으로 빠져나갈 때 득점이 왠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좀 힘들었던 수롱피아비 선수에게 또 자신감을 심어주겠죠. 네. 자, 그리고 직접 봤어요. 됐어요. 네. 지금 저런 공이 아까 전 이닝에 좀 그런 뱅크샷이 성공이 되면은 자신감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뭐 약간은 좀 살아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판도 내 거야로 바꿔야 되겠네요. 4세트를 가져왔던 수롱피아비인데 수롱피아비가 나와서 이제 뭐 혼복이랑 단식에 나와서 한 2승 정도를 챙겨주면 블론이 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옆 돌리기. 자, 여기서 회전이
네, 와. 좋아요. 이게 좀 운동선수, 당구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뭐 슬럼프가 누구나 있거든요. 네. 그 시기를 어떻게 좀 어떤 세월, 어떤 시간에 좀 빠르게 극복을 하느냐, 뭐 그런 차이지 다 극복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네, 슬럼프 야비 선수 원체 좀 잘 치던 선수잖아요, 또. 오, 지금. 자, 벤치 타임아웃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엄상빈 선수입니다. 지금 옆돌려치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뒤돌리기를 선택하라는 주문이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옆돌려치기에 파란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엄상필 주장이. 네. 자, 뒤돌리기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이적구가 붙어있어 보이지만 지금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지금 확률이 굉장히 많은 배치입니다. 이게 컨디션으로 받고 말았죠. 네, 엄상필 주장 좀 약간 쓰디쓴. 그렇습니다. 네, 벤치 타임이죠. 이건 조금 아깝죠. 네. 지금보다 좀 넉넉하게 넣어놔도 되는데 네. 심리적으로 선수는 이렇게 치기 칠 확률이 많아요 지금. 자, 그리고 용현지. 네, 앞돌려치기 대회전. 아, 지금 너무 얇게 맞았는데요. 네, 오차 컸어요. 화이팅! 뭐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선수가 첫 이닝 3점으로 시작을 했고 또 슬롱피아비가 지금 현재 5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네, 돌려치기 거기 네 가능합니다. 네, 네, 3점. 6대 3으로 앞서가는 슬롱피아비. 아, 좀 스트로크가 또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아, 자, 이거는 선택지가 지금 옆돌려치기 직접 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파란 볼 네. 왼쪽 옆돌리기. 네, 오른쪽으로. 네, 파란, 그렇죠. 왼쪽도 가능한데 오른쪽이 좀 더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른쪽 보는 게 이제 두께 고민 좀 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두께를 적당히 쓰면서 가도 각도 형성에는 문제가 없죠. 네, 오른쪽으로 아마 시도를 할 네. 거예요. 보이죠? 네. 우리가 알던 슬롱피아비 선수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이거 7세트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분위기가 지금 좀 분위기는 네. 피아비 선수가 지금 뭐 마무리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성균, 강민구 선수가 이제 7세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7대 3으로 슬롱피아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빗겨치기로. 네. 네. 자, 하얀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거의 지금 흰볼이 네. 아래쪽 코너까지 내려갔고요. 분위기 네. 배치가 되었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안착을 했어요. 지금 네. 하얀 공이. 자, 슬롱피아비가 이번 세트를 따내면 7세트가 열립니다.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공이 좀 편한 두께로 쳤을 때 이런 키스가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보다 오히려 좀 두꺼운 두께로 일접과 먼저 내려온 다음에 내공이 진입을 하면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렇군요. 네. 일접구에 좀 충격을 더 줘서 일접구가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용현지 걸어쳤죠? 자, 이거 네, 좋아요. 점수차가 큰 점수차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적자리 한두 개 치면은 끝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이제 스롱피아비의 옆돌리기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죠. 분명히 칠 수 있었던 매치거든요. 네. 네, 노란 공 빗겨치기로 생각보다 회전 많이 살려놔야 돼요. 회전 많이 살려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렇게 그렇죠. 네. 네. 입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김규혁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놓칠 수도 있겠어요. 네. 이게 딱 봤을 때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막상 쳐보면 네.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각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 오히려 짧아서 득점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군요. 네. 자, 배치가 계속해서 지금 아, 키스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 네, 요것도 키스를 제거를 키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쳤으면 키스는 이게 좀 각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현진 선수가 좀 얇은 두께로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키스가 있습니다. 약간은 좀 두께를 써가면서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기엔 좀 기술력이 좀 많이 네. 들어간 배치였죠. 아이고, 몸을 썼던 이충복, 리피체넷. 네, 약간은 좀 튕겨놔야 돼요. 생각보다는 좀 짧게 넣어놔야 됩니다. 자, 직접 봤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를 네. 지으면요.